오늘은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박영옥 씨가 쓴 책인데요. 4,500만 원에서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를 이룬 슈퍼 개미입니다. 주식 농부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37세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하실 정도로 그 증권업계 필드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전업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읽은 책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역시나 좋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주가는 과연 그럼 어떻게 예측 가능한 걸까요? 박영옥 씨의 주식 농부 투자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박영옥 씨는 지금과는 다른 투자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냥하듯이 과거에 주식을 투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996년 5월에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를 달성합니다. 지금은 뭐 1000포인트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이 1996년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가 거의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의 3000포인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불과 1997년 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338포인트가 됩니다. 1000포인트였던 것이 338포인트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IMF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곤두박질 친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1억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박영옥 씨가 증권사 지점장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해서 투자 스타일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주식 농부처럼 하라는 투자법입니다. 과거의 투자 방식이 사냥꾼의 투자 방법이었다면 지금의 투자 방식은 농부다. 그럼 농부와 사냥꾼의 투자 방법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20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섭고 사냥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자가 사슴을 노린다. 했을 때그 사슴을 노린 것 중에서 10마리 중 2마리 정도가 잡히고 8마리는 놓친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에 박영옥 씨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냥하듯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자 방식의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 때 이제 큰 실패를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농부의 투자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사자의 투자법에서는 정말 10번을 다 벌어도 마지막 단한 번을 실패하면은 자산을 모두 날리는 상황이 나오는 게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을 벌고 또 1억 2천만 원을 벌고 그렇게 해서 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을 딱 투자했는데 그 2억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반토막이 난 거죠. 다시 1억이 된 거죠. 9번의 투자가 성공했어도 마지막 한 번에서 실패해버리면은 내 그동안의 성공의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냥꾼식의 뭔가 투자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의 투자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농부의 투자법이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박영옥 씨가 이야기하는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는 게 어떤 말인지와 닿으실 텐데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죠. 씨를 뿌리고 그걸 잘 키워서 수확을 하는 거죠. 이 농사꾼에게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거기서 싹이 트고 싹이 터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식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종잣돈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종잣돈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고, 1억 있으면 1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계속 현장도 방문하고 경영자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와, 이번 농사는 잘 되겠다. 이번 농사는 좀안 되겠는데? 이런 걸로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주식농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농부도 그 기업을 꾸준히 지켜보면은 몇년후이 기업이 돈을 잘 벌겠구나, 아니 돈을 못 벌겠구나, 이런 기업의 성과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농사꾼이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종해서 씨앗을 틔워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농작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꽃이 피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내가 만약에 지금 사면은 A라는 종목 사면은 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바로 다음 날 두 배가 되길 원하는, 아니면 다음 달에 뭐 두 배가 되길 원하는, 이런 식의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 농부들은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그 과정 속에서 이 농작물의 성과를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정보를 체크하고 계속 경영자와 IR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그 기업의 성과를, 그 기업의 정보를 계속 보살피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농사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박영옥 씨가 주식 농부가 되기로 한 후 2001년 9월 11일에 첫 기회가 옵니다. 97년에 이제 실패해서 사냥꾼에서 농부로 바뀐 다음에 주식 농부가 되기로 한 후에 첫 번째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미국이 공격당했다라는 당시 아침 그 1면의 그 신문 기사가 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졌고 당연히 증시는 20, 30%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영옥 씨는 97년 때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결정하고 전업투자를 합니다. 이 당시 삼성증권에서 뭐 지점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던져버리고 전업투자자가 되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11 테러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싼값에 좋은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산 주식들이 대부분 2배에서 3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6개월 된 농사 지은 것 치고 굉장히 큰 성과죠. 이렇게 이제 박영옥 씨는 주식 농부 투자법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주식 농부로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가 예측 가능,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아마 주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 농부 박영옥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유심히 봤는데요. 박영옥 씨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 예측,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면 뭐 리딩방, 뭐 각종 유튜브에서 뭐 어떤 종목이 얼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가 예측 가능할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도 예측이 틀립니다. 경제학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학자들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맞는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이런 지진 같은 천재 지변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사실 그 누구도 주가를 예측한다?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가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요. 내가 산 기업의 주가를 얘기합니다. 코스피의 전체 흐름, 상승과 하락은 예상할 수 없어도 내가 산 기업의 주가는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박영옥 씨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전교생이 1,800명 있는 학교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1,800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기업 상장 개수일 거예요. 1,800명이라고 비유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철수라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철수라는 학생을 가까이서 매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이 철수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지켜봤어요. 6개월 후에 철수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던 철수가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가까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얼마나 공부를 집중력 있게 열심히 했는지를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철수는 성적이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철수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철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봤다. 그러면은 철수의 성적이 오를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볼 때만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봤기 때문에 철수의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 전체 평균도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1800명이나 되는 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철수는 매일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6개월 뒤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철수의 성적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 기간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은 곧 철수가 제 페이스를 찾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철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듯이 주가도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철수처럼 기업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쌓여야지만 철수도 성적이 올라가듯이 기업도 기술 개발, 영업망 확장,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야지만 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그때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든지 매스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그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미 이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렇게 성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기업에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될 때쯤 되면은 이미 이것은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보고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서 유튜브를 보고서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네? 할 때 사지만 나는 이미 이 기업이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할 때부터 돈을 투자해 사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살 준비를 하지만 나는 그때 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수를 사례로 예를 들었잖아요. 철수가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의 성적을 우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듯이 기업의 주가도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애정 있게 지켜보면은 이 기업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2년, 3년 뒤에 당연히 매출 증가가 되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업이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이 그렇게 준비를 2, 3년 동안 해놓고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이 기업을 주목해라. 유튜버들이 이 기업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주가 많이 오른 상태고 나는 그때 이미 팔 준비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살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 찾아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주식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는 절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초보는 농사를 처음 지어서 내가 언제 이걸 심어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테랑 농부들은 이때 심어야지 씨알이 굵고 열매가 잘 맺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작물의 생육 과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성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이 기업의 향후 1년 동안 투자 기간 2년 후쯤 성과가 나타나기 이런 것들이 거쳐서 뭔가 이제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지금 이런 사업에 이 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1년이나 2년 좀 지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3년, 4년이 지나면은 아마 그때쯤에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박영옥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일시적인 날씨 변동으로 논을 가라앉지 않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아, 이번 농사 망했네 하고 갑자기 배추밭을 갈아엎고 무밭을 갈아엎지 않죠. 그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은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막 허수를 더 튼튼하게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서 농작물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절대 논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가뭄이나 폭우를 시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농부는 경작하는 그 농작물을 보호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농부도 베테랑 주식 농부도 경작하는 기업을 알고 그 태풍과 폭풍우,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을 내 농작물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팔지 않고 그 기업을 팔지 않고 밭을 갈아엎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잘 모르면은 갈아엎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잘 모르면은 파종 시기도 모르고 또 홍수로 뭔가 물이 불어났을 때 어떻게 농작물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면은 당연히 농사를 포기하고 갈아엎겠죠. 그럼 그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해보고 파는 거죠.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내가 경작하는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주식 농부라면은 아, 이번 위기는 내가 투자한 기업은 버텨낼 수 있어. 이번 위기는 내가 투자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야. 이런 것도 잘알수 있겠죠. 그래서 팔지 않고 위기가 오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렇게 기다리면은 수확은 어떻게 될까요? 수확. 경험이 많은 농부는 파종의 시기를 잘 알고 있듯이 수확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씨앗이 썩을 수도 있고 너무 일찍 수확하면은 벼가 덜 여물어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농부는 벼를 심어놓고 사과나 팥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를 심어놓고 내일 쌀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벼가 충분히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1,000원짜리 주식을 사고 금방 이 주식이 1만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일정한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이거 샀으니까 다음 주면 2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모내기한 벼들은 그냥 잡초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 언제 자라서 쌀이 나올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이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꽃이 피고 벼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와, 저기 꽃 많이 피었네. 와, 올해는 풍년이네 하고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건 뭐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방금 모내기한 벼처럼 잡초처럼 이렇게 풀처럼 보이는 것을 미리부터 잘 사서 잘 키워서 벼가 연그렸을 때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되거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이미 만개한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개한 꽃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걸 싸게 팔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안 팔죠. 비싼 값에 판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 농부가 아니라 베테랑 농부처럼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금방 1,000원짜리 주식을 사놓고 10,000원짜리가 될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팥이나 콩이 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씨앗을 심어서 잘 길러서 적절한 시기에 심어서 길러서 잘 연그렸을 때 수확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우리 주식 농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책을 통해서 주식 농부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꽃이 피고 벼가 열리면은 그때 사는 것이 아니라 팔으란 얘기입니다. 잡초처럼 보일 때 이게 벼임을 알아보고 아, 이 잡초처럼 보이는 벼는 분명히 가을이 되면 엄청난 이삭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벼가 되어서 연그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싼값에 그걸 산 다음에 그 벼를 잘 키워서 그 벼가 충분히 꽃이 피고 충분히 연그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열매가 충분히 연그렀을 때 그때 벼를 비싼 값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농부처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주식 투자를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리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